안녕하세요.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. 지난 11월 3일 새벽 3시경 갑작스런 총성에 잠이 깼습니다. CCTV 모니터를 켜보니까 유해 조수 포획단에 작전 중이었습니다. 이 모습이 생생하게 CCTV에 잡혔네요. 궁금하시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자연과 인간. 지난 10월 31일 저녁에 딸을 픽업하고 집에 귀가했는데 10m 전방 앞에 논에 멧돼지들이 있었습니다. 너던 마리가 일저히 엉덩이를 제 쪽으로 한 채 서 있더라고요. 저도 깜짝 놀라고 지들도 깜짝 놀랐겠죠. 눈에서 불이 나와서 그런지 전부 엉덩이를 이쪽으로 돌리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가지고 있던 새총으로 엉덩이를 향해 한 방 날렸더니 도망갔습니다. 3일 뒤인 11월 3일 새벽 3시경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두 발의 총소리에 잠이 깼습니다. 뒤이어 한 발이 또 울렸습니다. 무슨 일인가 CCTV 모니터를 틀어보니까 유해조수 포획단께서 멧돼지 퇴치 작전 중이더라고요. 마침 저희 집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라 우리 집 4대의 CC 카메라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. 멀리서 차 한 대가 강한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다가옵니다. 돼지를 발견했는지 포수가 나와서 집 앞 논둑으로 뛰어갑니다. 돼지가 보입니다. 두 발의 총성. 포수가 쫓아갑니다. 네, 또 한 발의 총성. 차량 운전하는 보조가 차를 집 앞에 갖다 댑니다. 그리고 손전등을 켜고 상황을 파악하러 갑니다. 차량에서 돼지 운반 도구를 꺼내는 걸 보니까 잡은 모양입니다.
아, 돼지를 가지러 가는군요. 네, 저기 옵니다. 아, 그렇게 큰 놈은 아니군요. 한 40에서 50kg 정도 될 것 같은데요. 요즘 돼지 개체수가 늘어났나 봐요. 10년 전만 해도 안 보이던 돼지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. 돼지가 민가에 나타나면 포획될 수밖에 없는데 산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. 야 돼지야, 오래 살려거든 그냥 산에서 살거라. 감사합니다.